이제 페이지 85페이지 통정어의 표시죠. 개념은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한다는 점까지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허위 표시, 허위라는 말이 뭐죠? 거짓이라는 얘기죠. 근데 거짓말인데 어떤 거짓말이냐면 상대방과 통정,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 뭐가 되냐면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는 거짓말은 뭐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은 통정 허위 표시고요. 통정 허위 표시는 항상 상대방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따라서 항상 통정어의 표시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예외 없이.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법정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8조입니다.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란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은 무효인 거죠.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하고요. 의인은 뭐 쉽게 말하면 짜고 하는 거짓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련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는 결국은 뭐냐면 교직원의 대출 사건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A라는 학교가 K라는 금융기관 은행으로부터 A라는 학교가 K라는 금융기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갑 등 교직원을 내세워가지고 교직원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을 했죠. 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우리 판례는 요 대출 신청 행위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뭐하다고요? 유효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죠. 근데 요 판례는 뭘 기준으로 봤냐면 아까 판례는 요 교직원을 중심으로 따졌거든요. 근데 학교를 기준으로 따져보자 말이죠. 자, 학교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학교의 의사는 자기가 대출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외부적으로는 누굴 내세웠어요? 갑을 내세웠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뭐가 돼요? 의사표시가 뭐가 돼요? 불일치되죠. 그죠? 그 다음에 물론 학교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고요. 또 은행의 행태를 보면 교직원이 대출을 신청했는데 이 대출금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학교에다 직접 줬다면 이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 이 학교하고 뭐 한 거예요? 짠 거예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불일치되고 상대방과 뭐 했어요? 통정을 했으니까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고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외우실 필요가 있는데 타인의 이름으로 책이라도 판례가 또 있어요.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판례가 뭐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첫째는 뭐가 아닙니까? 비진이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고 또 지금처럼 통정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례도 있고요. 두 가지는 관점을 달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모순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할 때 자꾸 이것이 모순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뭘 내요?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라는 판례도 있고 통정어의 표시로서 뭐라는 판례도 있어요? 무효라는 판례도 있고 둘 다 맞아 외우는 것이 오히려 문제 풀 때 편하니까 이거 그냥 외우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정어의 표시는 판례가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넘겨보시면
구별 개념이 나왔거든요. 요 구별 개념은 통정어휘 표시를 한 다음에 와서 볼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8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88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요건이 나와요. 자,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야 된다. 3번. 표현자가 스스로 이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하고 똑같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죠. 다른 점은 뭐냐면 4번. 상대방과 통종이 있을 것. 따라서 짜고 하는 거짓말이 뭐가 되는 거죠? 통종 허위표시고요. 4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5번.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그다음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효과가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돼. 사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K는 갑으로부터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뭐가 되냐면 채권자가 되는데 갑이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다가오는데 갚기 싫어요. 근데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아파트를 K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친구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보통 요 사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죠. 지금 요 가장 매매는 둘이 짜고 한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통정어휘 표시인 거예요. 이 통정어휘 표시니까 매매가 무효고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등기해 놓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전화를 씹어요. 그거 친구들이 오는데 자꾸 이놈이 부동산 사무실을 들락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갑이 을을 잡아가지고 야, 그 아파트 돌려줘 그랬더니 을이 야 임마 내가 너한테 샀잖아 라고 막 우겨요. 이랬을 때 갑이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해서 이놈한테 진짜 판 게 아니라 짜고 가짜로 판 거니까 통정어휘 표시니까 을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근거로 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질문 좀 들어볼게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공부를 잘 안 된 상태에서는 있다. 공부가 좀 되시면 없다. 공부가 더 되시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말소 청구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저번 주에 했던 뭐가 떠오르냐면 불법 원인급여가 떠오르기 때문이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번 주 우리가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불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사회적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장 매매 통정어휘 표시가 반사회적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은 반사회적이지 않다 해서 세금 회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채무 회피죠. 갑이 을과 이런 짓을 한 이유는 돈 갚기 싫어서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예요? 채무 회피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요 통정어휘 표시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이 무효인 이유는 통정어휘 표시는 무효다라는 요 108조 규정 때문에 무효인 것이지 요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갑은 스스로 무효임을 중요하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뭐한 거예요? 가능한 거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뭐가 아닙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님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또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채무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서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으므로
갑이 을에게 등기해준 것은 뭐가 아닙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기점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자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하나요? 아니면 직접 말소를 청구하나요? 대의해야 되겠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으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등권이기 때문에 갑에게 빌려줬으면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된다.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K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을한테 주장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을 뭐 해서요?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만 을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직접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음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갑의 행위는 명백히 사해 행위입니다. 사해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거는 채권자가 취소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행이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 행위라고 합니다. 지금 갑이 왜 을 가짜 가짜로 을에게 등기해 준 거죠? 돈 갚기 싫어서요. 재산을 도피하려고요. 따라서 이러한 통정어의 표시는 명백히 뭐인 거예요? 사행이기 때문에 K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사행이란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채권자 지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 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3자라고 하는데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고요. 또 제3자는 뭐이기만 하면 돼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제3자는 선의임을 뭐 받아요? 추종을 받기 때문에 병 스스로 선의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다시 말하면 병의 이전 등기가 됐을 때 갑이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려면 누가요? 갑이 병이 악이었음을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는 거고 병 스스로가 자신이 선이 몰랐다는 사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나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여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을 뭐라 그러냐면 전득자라고 해. 전이 뭐라고요? 굴전. 한 번 더 넘겼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이 정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효과해가지고 1번 언제나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 2번 선의 제3자에 대한 효과에서 갑은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내용에 나오는 것은 이거겠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일 필요가 없고 제3자는 선의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판례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4번,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경우, 요거죠?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이 정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정은 선악불문하고 뭘 같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여기서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일단, 제3자가 누구냐가 문제예요. 이 제3자 개념에 대해서 최근에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편인데 제가 교재에 박스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긴 했지만 이걸 외울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도 참 묘하게 암기해서 풀면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다 허위 표시에서의 선의 제3자 의미 즐거웁니다. 여기서 선이란 허위 표시가 있었음을 모르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3자의 의미가 일반적인 제3자의 의미보다 다소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즉 일반적 의미에서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모든 자를 의미하지만 까지 끊어볼게요. 자 지금 어떤 질문이냐면 제3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요 갑과 을은 당사자니까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것이고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시켜요.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 해야 돼요? 당사자야 되거든요. 따라서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병은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니까 뭐예요? 제3자겠죠? 정은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니까 정도 뭐가 되겠어요? 제3자가 되겠죠? 그죠? 경직되면 안 돼. 민법은요. 자꾸 경직되고 이거는 막 오라들려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K예요. K는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닌데 K는 뭐가 아니냐면 제3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읽어볼게요. 허위표시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를 기하로 새로운 여기서 키가 되는 단어가 새로운이라는 세 글자예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제3자로서 보호되려면요. 새로워야 돼요.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병과 정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K는 통정허위 표시하기 전에 돈을 빌려준 K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 공인중개사에서 제3자 관련된 문제는 잘 나오는데 결국 뭐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냐면 전인지 후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박스를 보는데요. 오늘은 그냥 해당하는 자만 보자고요. 1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했어요. 그럼 언제 매수했습니까? 가장 매매 후에 매수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되겠죠. 2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언제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까? 가장 매매 후니까 뭐가 되겠어요? 제3자가 되겠죠. 물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가장 매매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또 3번 가장 저당권 설정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언제 경락받았습니까? 가장 저당권 설정 후에 경락받았으니까 이 사람도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되는 거죠. 4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 자 언제 가등기 했습니까? 가장 매매 후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 선생님 어떻게 나왔을까요? 가장 매매 전에 가등기를 취득한 자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뭘 노리는 거예요? 저당권, 저당권, 가등기, 가등기 막 이렇게 뭔지 모르고 막 어떻게 외워제끼는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서 이런 걸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이든 가등기든 전세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되고요. 가장 매매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우측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왜 이 사람들이 해당하지 않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오늘은 전이냐 후인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이제 허위표시 철회가 나오거든요. 요 철회라는 말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철회라는 말은 뭐냐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철회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는 걸 우리가 철회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에서 철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내는데 기본은 뭐예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면 철회할 수 있는 거고 이미 효과가 발생했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철회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통정허위 표시는요 무효예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가 있다. 물론 제3자 권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침해할 수 없겠죠. 5번 적용 범위가 나오죠. 자 일단 다 똑같은데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 왜요? 통정허위 표시란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통정허위 표시가나 민법규정이 뭐 될 수 없습니까? 적용될 수 없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대표예제입니다. 물어보죠.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된 것을 기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그럼 보시면 요 사례하고 똑같죠. 그죠?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사례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예요? 다루는 사례가 나올 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례도 같이 공부해 주자고 그랬고 자 일단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고 지득했어요. 얘가요 악이래요. 그럼 얘는 뭐 받지 못해요? 보호 받지 못하죠. 그러면 요 갑은 병이 악이라면 병에게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갑이 을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합니까? 직접 말소를 청구합니까? 직접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채권은 상대권이고요. 물권은 뭐예요? 절대권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란 뜻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은 뭐예요? 절대권이고요.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자고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면 을의 등기 무효고요. 또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도 무효죠. 그죠? 누구 거예요? 갑고. 근데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K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이 대의할 필요 없는 것. 따라서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가장 매매를 한 당사자인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갑은 병이 악이라면 병에게 직접 반환된다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제3자가 선의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 매매 무효를 추정할 수 있다. 맞아요. 왜 맞는지 설명드리면 일단 우리가 나중에 무효 취소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효는 K도 주장할 수 있고 갑도 주장할 수 있고 을도 주장할 수 있고요. 병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함정이 돼 빠지는 게 뭐예요? 아니 병이 선이면 직건데 뭐하러 무효라고 주장하지? 그렇게 생각 안 되는 거죠. 왜요? 막을 이유 없는 거예요. 지가 갖기 싫다는데 굳이 뭐예요? 막을 이유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꺼라 하더라도 지가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뭘 가졌더라도 소유권을 가졌더라도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누구죠? 여기죠? K죠?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은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X에 만약에 병이 악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K는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갑을 대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이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4번 갑과 을사의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죠. 병이 선이라면 병의 등기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유효할 수가 있고요.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 소유권을 가지면 정은 어떻습니까?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 복잡한 듯 하더라도 뭐죠? 요 사례에서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구별 개념으로 갑니다. 구별 개념.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86페이지 오시면 은닉행이라는 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뭐 하고 싶냐면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와서 갑과 을은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일단 형식적인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갑과 을의 의사는 뭐예요? 증여죠. 외부적으로는 뭐예요? 매매한 것처럼 짰죠. 의사 표시가 뭐죠? 불시했고 갑과 을도 알고 있고 지들끼리 뭐죠? 계약을 한 것이니까 통정한 거잖아요. 따라서 요 매매는 가장 매매는 통정의 표시로서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요 증여 매매에 공통점이 있어요. 증여도 갑에서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의사표시고요. 매매도 갑에서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의사표시니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어요. 따라서 을의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요 등기의 원인이었던 요 매매는 뭐예요? 무효인 거잖아요.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요 증여가 원인이고 요 증여는 숨어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죠? 음닉행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숨어있는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 을이, 갑과 을이 원래는 증여인데 매매한 것은 짜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해놨어요. 나중에 걸렸어요. 세무서에. 세무공무원이 뭐라 그러겠어요? 매매가 아니라 증여니까 증여세 내세요라고 하겠죠. 그죠? 매매가 아니라 매매는 무효고 당신들이 진짜한 것은 뭐예요? 증여니까 증여세를 내란 얘기는 뭐가 유효라는 거예요? 증여가 유효라는 거죠. 다만 이 증여가 숨어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죠?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죠. 말로 하면 자, 원래는 증여인데 매매한 것처럼 가정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여서 뭐예요?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한데 이 증여는 숨어있다 그래서 뭐예요?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따라 을은 적법하게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까지죠.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미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죠. 지꾸 지가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유의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이제 풀어볼까요? 자, 우측 상단에 문제가 있죠.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억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통정허위 표시죠. 무효이다. 맞네요. 2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은 은닉행위죠. 유효이다. 맞죠. 3번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이미 병이 확정적으로 뭘 가졌어요? 소유권을 가졌으니까 병은 선악불문을 항상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을도 갑도 병에게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리을번 병이 갑과 을사의 증여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거죠. 과실이 있든 없든 악이라 하더라도 뭘 갖습니까? 병은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끝이에요.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신탁행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원래 이 신탁행위는 우리가 뭐 투자신탁회사 할 때 그 신탁이거든요. 근데 그게 민법에 와서는 좀 변질됐어요. 왜 변질됐는지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 따라서 지금 설명드린 신탁행위는 뭐 투자 신탁할 때 그 신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개념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9.10 이렇게 됐죠. 신탁행위.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인데 여기서 키가 되는 말은 뭐냐면 넘는이라는 말이에요. 넘는 신탁행위는요 민법의 신탁행위는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걸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자, 신탁행위가 뭐라고요?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걸 우리가 뭐죠?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신탁행위로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양도담보는 신탁행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고 갑 소유 A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 A건물이 시가가 1억 2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고 1억 못 빌려줘요. 왜냐하면 시가가 1억 2천짜리 저당권 설정했다가 안 갚았다는 이유로 경매했을 때 1억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1억 2천짜리 부동산이면 많이 빌려봐야 뭐죠? 7, 8천 정도나 빌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자신의 자산은 얼마가 있습니까? 1억 2천이 있는데 내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리면 기껏해야 뭐죠? 7, 8천 밖에 못 빌린단 말이죠. 그때 뭘 하게 되냐면 요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양도라고 하고요. 양도의 목적이 뭐죠? 담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예요? 양도담보예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안 갚으면 가지면 되죠. 1억 2천을 다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갑의 입장에서는 저당권 설정하면 7, 8천이나 빌릴까 말까인데 양도담보를 설정하면 돈을 이빠이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채무자에게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 양도담보가. 그래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도 잘 나와요. 자, 양도담보가 뭐라고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예요. 문제가 있어요. 자, 실무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말은 유효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갑과 을 간의 의사는 담보를 설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적으로는 뭐가 넘어가 버려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럼 의사 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고 둘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통정한 것을 본다면 이 양도담보가 뭐가 돼버려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정의 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정의 표시라는 거예요. 실제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것은 통정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신탁행위는 뭐냐면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게 뭐라고요? 신탁행위다. 근데 통정의 표시는 뭐냐면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뭐죠? 통정의 표시고 실제 주는 것이 있는데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의 표시가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요?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양도담보는 통정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한 겁니까? 유효한 겁니다. 그 다음 교재 두 번째로서 뭐가 나오냐면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예요.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근데 친구인 병이 지나가다가 을을 봐가지고, 야, 너 왜 그래? 아이, 갑, 그지 같은 놈이 빌릴 때는 막 간도 쓰게 다 줄 것처럼 그러더니, 안 갚아, 나 미치겠어. 우리 와이프 하면 나 뒤지는데 환장에 있으라고 하길래 병이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받아줄게. 해가지고 병이 갑한테 가가지고 야 이 그지 같은 놈 빨리 을한테 돈 갚아라고 지랄거리면 갑이 뭐라 그러냐면 네 일이나 신경 써. 네가 빌려서 자식아 왜 네가 와서 나한테 지랄거려 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갑이 병이 을한테 가서 야 내가 너한테 갑한테 가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지랄거렸던 이놈이 내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하거든. 네가 나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해주면 내가 떳떳하게 갑한테 가서 돈 달라고 지랄거려줄게. 이게 뭐예요? 채권 추심을 위한 뭐예요? 채권 양도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어떤 상황인지. 자, 우리 병에게 진짜 채권을 주는 건가요? 을은 병에게 뭘 주고자 하냐면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 정도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겉으로는 채권 자체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쪽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요? 신탁행위고 통정어휘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자, 비급은 쉬워요. 자, 통정어휘 표시 뭐라고요? 안 주면서 주는 척 하는 거죠. 그죠? 은닉행위 뭐라고요? 진짜 주는 거. 그죠? 진짜 주는 거. 신탁행위는 뭐라고요?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게 뭐죠? 신탁행위고요. 여기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 하는, 뭐만요? 통정허위 표시만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행위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죠. 채무자가 돈값이 실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행위라고 하고,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지. 끝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몇 페이지로 갑니까? 페이지 92페이지 차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